광주의 한 사립 여자 고등학교입니다. 이 학교의 한 3학년 학생이 지난 8일 교내 화장실에서 다른 반 학생 5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. 주먹과 발길질이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. 험담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학교 측은 차일 피일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개최를 미뤘습니다.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의 주장이 너무 달라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열겠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. 일정이 아마 학교에서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한 시기라든지 이런 걸 몰라서 네, 그걸 저희한테 한번 물어본 적은 있어요. 광주시 교육청이 독촉을 거듭하자 학교 측은 10여일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학폭위를 열었습니다. 뒤늦게 학폭위는 열렸지만 이번에는 결과를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해 학생도 교육청도 알 수 없었습니다. 결재권자인 학교장이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떠나 오는 22일까지 학교에 없기 때문입니다.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학생들이 그 사실하고 피해가 나지 않는 한 결정을 내려줘야만 피해 학생 쪽 보호처 쪽에서 절실하다고 생각이 돼 빨리 하라는 겁니다. 학교 측이 늑장 대응을 하는 사이 피해 학생에 이어 가해 학생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맞고소를 한 상황.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